흠집이 있는 알을 넣어요. 이렇게 하고 요 알을 쓰고 얘는 버리면 되죠. 흠집 있는 알.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. 무 하나 반 정도입니다. 반 컵으로 절여주세요. 시간 반 정도 드립니다. 한번 뒤집어 줍니다. 육수 끓이고 있습니다.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. 찹쌀가루 4개 넣고요. 다시 물에다가 끓입니다. 거품기로 쪄주면 됩니다. 안 풀리면요. 넣었습니다. 무 밑둥하고요. 마늘 한 컵, 멸치 액젓 3개, 새우젓 4개, 생강 약간 갈아주세요. 갈았습니다. 남겨 맛있어요. 깨소금. 일파. 팥죽이 다 만들었습니다.